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특히 확진자들의 동선에 유동인구가 많은 마트나 영화관, 기차역 등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1월에 영화 관람객 수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아예 개봉을 잠정 연기한 영화도 있습니다. 관광지도 한 사람 모습이었는데요. 경복궁의 관람객 수는 2주 전 같은 요일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공연도 취소되고 있어요. 지자체의 지역 축제나 뮤지컬, 콘서트 같은 공연들이 상당수 취소됐고요. 대종상 영화제도 연기됐습니다. 개학, 개강 시즌을 맞은 학교들도 초비상인데요.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에 이어 대학들도 개강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많은 서울권 대학들을 시작으로 1, 2주 정도 개강을 늦추는가 하면 입학식과 졸업식, 신입생 OT를 취소한 학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좀 춥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안 추웠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구아바, 파파야, 패션프루트까지 열대 우림에서나 날 것 같지만 이거 다 우리나라 과일입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거 아니냐고요? 오산입니다. 재배지가 점점 북상해서요. 이제는 제주도가 아니라 경기도 이천에서 한라봉이라고요. 연천에서는 멜론, 강원도에서는 망고가 생산된대요. 특히 올 겨울에는 수확량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모작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안 되는 시기인데 수확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죠. 원래 열대과일을 재배했던 제주도 농가는 이제 중부지방 농가들과도 경쟁해야 하는데요. 차별화를 위해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는 카카오 재배에도 도전하고 있다네요. 여러 과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좋지만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지키자고요. 손도 깨끗하게 씻고요. 마스크도 꼭꼭 챙기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